2022년 12월 4일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초 건강원 호각 65kg 고객이 가져오셨는데 300초 대추 생강 감초 추가하여 가공하는 영상 건강원 창업 교육 소개편 출발합니다. 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초 건강원에서 호박즙 가공하는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을 고객이 약 65kg 정도 갖고 오셨어요. 호박을 세척하고 또 이렇게 파쇄하고 중탕하는 영상까지 끝까지 오늘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전북 익산 백제약초 건강원인데요. 백제약초 건강원은 전국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전통시장 익산장 구역 회원업소로서 오늘 장날 내겠습니다. 자, 익산 백제약초 건강원은 남중동 33에 30 부강족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백제약초 건강원에서는 각종 즙을 가공하고 있으며 또 소량 5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고객이 호박을 65kg 갖고 오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철수세미를 위해서 먼저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은 안 씻어져요. 그런 골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을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수차례 세척된 호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렇게 칼로 듬성듬성 절단을 한 다음에 건강원의 필수기계 보시는 화면 호박 과일 분쇄기를 사용해서 파쇄하는 영상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호박 65kg 정도를 가져오셨는데요. 300초하고 생강, 대추, 감초 약간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자, 호박즙 가공하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강, 감초, 300초, 대추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면 여성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건강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55리터 중탕기하고 지금 얘는 한 2수 정도 되기 때문에 110리터 중탕기에 가공하는 영상입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익산 백제 약초 건강원에서는 최신 기계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집을 각각 냄새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과일집, 야채집, 한약집, 동물집 따로 가공하고 있으니까 익산 인근에서 건강원집 가공하실 분, 필요하신 분 방문하여 상담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투입하고 중탕하는 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전북 익산 백제약초 공간에서 호박즙 50봉에 4만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익산 다이론 카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보고 다시 만났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여호와 저희가 새 소설을 오늘 가공하는 영상 찍었는데요. 이 영상은 영상하고 상관없이 한스 먼저 가공한 영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공 전에 호박을 세척해서 다세해서 호박 등장에 투입한 거요.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애아 배출하는 애아를 측정하는 근육까지 딱 들어가면 55리터인데요. 약 30kg 조금 넘게 갖고 싶다고 보는 거요. 자, 손으로 자르면 저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건강원의 필수 기계, 호박 과일 분쇄기로 이렇게 파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일부에서 소개했던 65kg 투입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애아를 읽어주는 근육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110리터 건강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탕기예요. 10년, 20년 전에는 이게 55리터, 45리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 건강원에서 야채 과일류를 많이 가공하기 때문에 요즘은 110리터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팁 되겠습니다. 오늘 호박 중탕하는 영상 찍는데요. 저희가 어제 좀 손님이 없어서 매번 유튜브 방송 영상 찍다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애아가 배출하는 부분이에요. 페인트를 좀 칠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배출하는 부분인데 칠했습니다. 좀 더 깔끔해 보여요. 애아 배출하는 이 파이프 설치해서 건강원 실내로 악취나 분진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원의 장점은 껍질, 씨, 속살까지 전부를 고객이 먹기 쉽게 가공해서 보관, 섭취, 효과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중탕 방법이 건강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북익산 백제 약초 건강원에서 호박즙 오늘 가공하는 영상인데요. 익산 인근에 계신 분 중에서 나도 호박즙 먹어보고 건강 좀 챙겨보고 조금 이뻐보고 싶으신 분, 남정동 33-30 부강족발 옆 익산 건강원의 달인 백제 약초 건강원 오셔서 깔끔한 즙 챙겨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가공하는 영상 순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박을 30kg 투입할 때 밑에 물을 약간 투입한다 했잖아요. 투소들 투입했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 두 배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저희하고 합의된 대로 300초 생강, 대추, 감추 약간 이렇게 추가한 즙이 되겠습니다. 이번 집은 소개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믿음을 죽여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마치 110리터에 호박, 씨, 껍질, 속살까지 전부 투입해서 뚜껑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볼트를 지그시 잠그고 소뚜껑에 있는 에 밸브를 잠그고 보시는 바와 같이 4시간을 먼저 가공하고요. 소화가 오면은 125도에서 소화가 오면 지그시 볼밸브를 열어서 에어를 다 배출한 다음에 다시 은은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무압으로 1시간 반을 더 95도로 가공하겠습니다. 섭취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봉 내지 두 봉 그냥 건강 음료로 그냥 드시 편하게 드시면 되겠고요. 보관은 서른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탕이 완료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통 구루마라고 그래요. 내통 구루마. 위압기에 착즙하세요. 보시는 살균기에 살균해서
호박즙 전용 포장기에 포장을 해서 고객이 편하게 드시고 볶아보시라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호박즙 가공하는데요. 여기가 조금 소형 도시예요. 그래서 가공이 좀 쌉니다. 지금 호박즙 가공료 4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솥 8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초 2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재료 2만원.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지금 내통구름한데요. 저희가 어저께 페인트를 싹 칠했어요. 유압기 또 이렇게 에이스하는 영상 기회 되면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면서 건강한 창업 필요하신 분, 건강한 기계 필요하신 분, 건강한 집 필요하신 분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방송 본점 익산 백제 약초 건강원에서 호박즙 영상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며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 약초 건강원 010-6614-2661 상담하냐.